하둘셋, 하둘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이럴입니다. 2018 행시 입시 법행 대비 정재환 교수님죠. 헌법인문 제7판 이외에도 530페이지 제4절 공무단일권 보겠습니다. 사마이럴 TV 질책 구독 추천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 재생 목록을 추천합니다. 로마자 1번의 공무단일권의 개념과 성격. 1번의 개념. 공무단일권이란 국가나 공공단체의 공무를 맡을 권리를 말한다. 공무단위권은 피선거권보다도 더 넓은 포괄적인 개념의 기본권이다. 공무를 담당하게 되는 계기에는 선거뿐만 아니라 시험 등을 통한 임용도 있기 때문이다. 즉, 피선거권이란 선거로 공직에 선출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데 비해 공무단위권은 선거를 통해서이든 임용시험을 통해서이든 공무를 맡을 수 있는 권리이다. 540페이지 2번 법적 성격 양가를 보면 주관적 공권성, 참정권성, 능동적, 적극적 권리성. 공무단위권은 공직에 취임할 수 있는 주관적 공권으로서의 권리이다. 공무단위권에는 정치적 공무원으로 피선될 권리인 피선거권도 있으나 비정치적 직업 공무원이 되는 권리도 있으므로 참정권을 정치적 참여권이라고 한다면 공무단위권은 전체를 참정권이라고 볼 수는 없다. 참정권은 정치뿐만 아니라 정책결정, 집행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보면 포괄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헌법 제13조 제2항은 참정권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 공무단위권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무를 수행하게 하는 권리로서 능동성과 적극성을 가지는 권리이다. 양가로 이번에 공무단위권과 직업의 자유와의 관계. 전자는 적극적인 권리이고 후자는 자유권이다. 공무도 직업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양자와의 관계가 문제이다. 특별법적 관계로 보는 견해가 많다. 헌재도 공무원 직에 관한 한 공무단위권은 직업의 자유에 관련하여 적용되는 특별법적 규정이라고 보고 공직취임권과 관련된 사건에서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에 대해서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는 입장이다. 로마제 1번의 공무단위권의 내용. 헌법 제25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단위권을 가진다고 규정하여 공무단위권의 구체적 내용의 형성을 법률에 맡기고 있다. 1번의 공직취임권, 공무수행권. 공무단위권은 공직에 취임할 권리를 포함하는 것은 물론이다. 나아가 공무를 계속 수행할 권리까지 포함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현재 판례 중에는 공직취임권이라고 본 판례도 있고 공무단위권의 보호용에게는 공직취임 기회의 자의적인 배제뿐만 아니라 공무원 신분의 부당한 박탈이나 권한에 542페이지 부당한 정지도 포함된다고 본 판례도 있다. 이번에 비선거 공직의 취임권 비정치적인 공무원은 주로 임용시험이나 특별시험 등으로 선발된다. 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또는 특별시험에 지원하기 위하여 일정한 자격을 요하기도 한다. 3번의 피선거권 선거로 선출되는 공직에 있어서 선거의 후자가 될 수 있는 권리 당선되어 공직자가 될 수 있는 권리를 그 내용으로 한다. 양가를 이번에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의 피선거권. 대통령 선거의 경우 헌법은 대통령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아야 한다라고 직접 피선거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으로 규정하고 있어 선거 연령요건 외에 거주요건도 부과되고 있다.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피선거권자를 25세 이상의 국민으로 정하고 있다. 양가도 이번에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피선거권.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자는 제25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 당의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이어야 한다. 주민등록을 요구함으로써 국내 거주 제외국민에 대한 지방선거 피선거권을 부인한 데 대해 헌재는 헌법을 없이 결정을 하였다.
이후 국내 거주 제외국민으로서 29세 이상으로 국내 거소 신고인 명부에 선거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 올라있을 것을 요건으로 피선거권을 인정하는 법 개정이 있었다. 그리고 제외국민은 국내 거소 신고 제도를 폐지하고 제외국민은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2015년 8월 13일에 개정공직선거법 제16조 142페이지 제3항에서 국내 거소 신고인 명부 등의 부분이 삭제되었다. 따라서 현행법 하에서 국내 거주 제외국민의 피선거권은 관할구역의 주민등록이 60일 이상 올라있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교육감도 선출직인데 그 피선거권을 보면 교육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당의 시도지사의 피선거권이 있고, 후보자 등록 개시신청이로부터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일정한 교육방역 또는 교육행정 경력을 갖춰야 한다. 교육감도 선출직인데 좀 문제가 많습니다. 좌편향 교육감이 너무 많죠. 얼마한테 3번에 공무단위권의 제한, 1번의 구체적 제한 문제. 공무단위권도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제한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제한의 문제들이 있다. 자격, 퇴직사유. 공무원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한다.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결격사유가 규정되어 있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는 공무원으로서 임용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자는 임용부터 될수 없다. 그런데 임용 후 재직 중에 이와 같은 금지에 대해서는 위헌 결정이 있었다. 즉, 재직 중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때에도 범죄의 종류와 내용을 가리지 않고 모두 당연 퇴직되도록 한 공무원 관련 법 규정이 많았는데 최소치민 원칙 위반이라는 이유로 위헌 결정이 되었다. 그런데 후에 개정된 국가공무원법 제69조 단서는 수액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국가공무원은 당연 퇴직하도록 하고 있는데, 헌재는 이 규정이 선례에 반하지 않고 과잉금지 원칙을 준수하여 합헌이라고 결정하였다. 선례들은 무조건 모든 범죄에 대해 당연 퇴직하도록 함으로써 최소치민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는 뜻이므로, 543페이지 선별적 당연 퇴직은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이라고 이해된다. 공무원 선발에서의 능력 유지와 임용 시험. 공무원의 선발과 임용, 인사에 있어서 능력주의가 적용되어야 하는데, 제대국인에 대해 임용 시험 등으로 가산점을 부여하는 규정에 대해서는 능력주의 위반으로 위헌으로 결정되었다. 국가 유공자 가족에 대한 가산점 제도에 대한 헌법으로 결정도 있었다. 공무원 임용 시험 당시 상한 연령은 이제 청폐되었다. 이전에 5급 경쟁 채용 시험의 응시 연령 상한에 대해서 헌법으로 결정이 있었다. 그리고 2012년에 헌재는 순경 공개 채용 시험, 소방사 등 공개 채용, 공개 경쟁 채용 시험 및 특별 채용 시험 등의 응시 연령 상한을 30세 이하로 규정한 경찰 공무원 임용, 소방 공무원 임용의 규정에 대해 과잉금지 원칙을 위하여 공무단위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보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바 있다. 겸직금지. 공직에 대해 일정한 직업과의 겸직이 금지되고 있다. 그 필요성은 권력분립, 직무의 공정성, 전념성, 정치적 중립성 확보 등이 있다. 현재는 공무원이 아닌 농협조합장과 지방의회의원 간의 겸직을 금지한 것이 위헌이라고 보았다. 정년제, 정년제에 관한 사항은 입법체계 넓은 재량이 인정되는 사항이라는 것이 현재의 판례이다. 제한의 한계. 법률로서 제한이더라도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고 선거법에 의한 참정권 박탈이 금지된다. 이번에 피선거권에 대한 제한. 양가위원회 피선거권의 결격 사유. 현행 공직선거법은 피선거권이 없는 사유로 동그라미 1번에 금치사 선고를 받은 자, 동그라미 2번에 선거범, 동그라미 3번에 정치자금 부정수수죄, 선거비용 관련 위반 행위,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지행 중 직무 관련 수뢰죄 등을 범한 자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에 일정 기간을 근무하지 아니한 자등 544페이지 동그라미 3번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해 선고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동그라미 4번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동그라미 5번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피선거권 정지 아니 정지당한 항소권자 동그라미 6번 국회법 제166조의 죄를 범한자로서 법소정에 해당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양가로 2번에 이 부부에 대한 제한, 연령 거주권, 앞서건 연령 요건, 거주요건도 이 부분에 대한 제한이다. 사전, 사직, 공무원 등의 입호자가 되려면 선거일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참고로 내년 6월에 지방선거가 있다고 하면 90일 전에 다 그만둬야 됩니다. 예. 다만 보궐선거 등에 부과하는 경우 또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나 비례대표 지방의원 선거에 부과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는 데에는 3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 제한이 더 강한데 선거구역이 당의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국회의원 선거에 부과하고자 하는 데에는 당의 선거의 선거일 전 12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당내 경선 공직선거법 제57조의 제2항은 정당이 당내 경선을 실시하는 경우에 경선 후보자로서 당의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않는 자는 당의 선거 같은 선거구에서는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탁금 제도. 선거 후보의 등록 시에는 일정한 금액의 금전을 맡겨야만 후보 등록이 가능하고 선거에서 당선되지 일정 비율의 득표를 한 경우에만 반환하는 제도가 기탁금 제도이다. 기탁금 제도는 이 후보의 신중을 기하게 하고 이 후보 난발, 선거 난립을 막기 위해 입법 취지로 도입되어 있다. 그러나 지나친 고액으로 재력에 따라 선거의 부분을 어떻게 하는 등의 평등 선거 원칙이 아니라 보통 선거 원칙에도 반할 여지가 많다. 헌재 출범 초기에 동그라미 1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무소속 후보에 대한 2천만 원과 동그라미 2번 광역 지방의원 선거 후보에 대한 700만 원의 기탁금 위헌이라고 한두 건의 헌법 불합치 결정이 있었다. 545페이지. 그뒤 합헌 결정 논결도 있었으나 동그라미 3번에 2001년에는 국회의원 선거에 2천만 원 기탁금 규정에 대한 단순명 결정이 있었고 동그라미 4번에 2008년에 대통령 선거 후보자의 등록 요건인 5억의 기탁금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 3억 원으로 낮춤이 있었다. 동그라미 5번에 또한 헌재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도 지역 국회의원 선거에서 같이 1500만 원 기탁금을 요구하는 것이 과도하다고 하여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였다. 반면 현재는 대통령 선거 예비 후보자 등록 신청자에게 대통령 선거 기탁금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인 6천만 원을 기탁금으로 납부하도록 정한 공직선거법 규정이 대통령 선거가 가장 중요한 국가 권력 담당자를 선출하는 선거로서 후보 난립의 유인이 다른 선거에 비해 훨씬 더 많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기탁금 액수가 적정하여 과잉금 정치가 준수한 것이라고 보고 기각 결정을 했다. 양가로 3모의 기타. 헌재는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당선인이 선거범죄로 인하여 당선 무효 때 차순위 후보자의 승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차순위 후보자의 귀책 사유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당선자의 선거범죄로 인한 것이므로 자기 책임의 범위를 벗어나고 과잉금지 원칙을 위하여 차순위 후보자의 공무단 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하여 위헌 결정하였다. 임기 만료일 전 180일 이내에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고런이 생긴 때에 승계를 부정하는 규정에 대해서도 헌재는 과잉금지 원칙을 위하여 차순위 후보자를 공무단 인권을 침해한 위헌이라고 보아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였고 이후 현행법은 121조 축소 이내로 축소되었다. 동법 200조. 그 공선법은 거의 헌법 수준으로 자주 봐두시면 좋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한번 올려두고 잠깐 쉬었다가 다음 거 이어서 하겠습니다.